헬로 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정다은 역을 연기한 박보영입니다. 커튼이 없어 아침이 가장 빨리 오는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세상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시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11월 3일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See you on 넷플릭스!